좀 있으세요? 예, 좀 한 세 가지 정도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좀 커 보이는. 키 커 보이는. 예. 네. 그다음에 제가 좀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거북, 뭐 거북등이 좀 있거든요. 네, 네. 목 앞으로 나오는 거 예, 있으시죠? 예. 제가 좀 팔자걸음이 좀 있습니다. 팔자걸음. 팔자걸음은 어려서부터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가요? 이제 하는 일이 그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획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땅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네, 걷는 네. 그런 하나 이제 저분이 걷다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간 적도 있대요. 제일 중요한 게요, 옷보다 명품 바디가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 틀이 잡혀야 어떤 옷을 입어도 좀 더 근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키 작거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혼합형이 싫어서 비율만 좀 잘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우선 오늘 자세적인 부분 잠깐 제가 일어서서 점검해 볼 거고요. 영화배우 닮았어요, 약간 느낌이. 잘생겼어요. 약간 리차드 기어 느낌이 있으세요? 맞아요, 너무 잘생겼어요. 어깨 솔기가 있어요. 어깨 솔기가 있는데 여기에 손바닥을 제가 댈 거예요. 귀에 닿아야 돼요. 귀에 좀 안 닿고 턱을 당기시면서 조금만 더 앞으로 해도 괜찮아요.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 편하게 네.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까는 거의 뒤 손이 많이 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편한 상태에 무의식적으로 서섰을 때 어깨 솔기에 귀가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을 갖고 계신다면 거북목이 훨씬 개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거북목을 안 하려고 들면 안 돼요. 정면을 보면서 아, 내 귀가 어깨 위에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네, 가슴을 펴도 관계없고요.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신다면 어깨도 좀 앞으로 굽어져서 거북목이 더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신다면 이게 어느 순간에 근육이 습관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. 그 부분 잊지 마세요. 그래서 명품 바디에 대한 부분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. 키를 커 보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. 비율만 보기 좋으면 되는데 다행히 부장님의 경우는 얼굴이 작으세요. 그래서 이 면적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비율은 넓게 잡힐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갖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. 1대 1 비율을 잊지 마세요. 아... 반반. 밖으로 빼입고 싶잖아요. 네, 저... 폴더형의 느낌의 체형을 완전 5대 5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이 옷을 입었다라고 쳤을 때 시선을 끌려면 셔츠를 안으로만 넣어도 조금 더 위로 되기 때문에 시선을 위로 끌 수 있거든요. 제가 조금만 위로 이렇게만 해도 쫙 올라가는데요, 시선이? 아, 그러네요. 이렇게 넣는 것만으로도. 근데 저것도 잘못 입으면 진짜 웃기거든요. 저게 정말 아주. 계란을 잘못 넣어서 입으면 이제. 자, 그리고 좀 왜소하신 편이세요. 운동도 워낙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깨 포인트 잘 맞게, 사이즈 맞게 입는 것도 잊지 마시고 좀 평평한 느낌의 소재를 입으신다면 소재가 후들후들할수록 더 왜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. 빳빳한 소재, 셔츠를 입더라도 빳빳한 거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신다면 굉장히 체격도 더 있어 보이시고 위로도 끌 수 있고 거품목까지 조금 개선하신다면 완벽한 스타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부장님께서 스타일리시해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약간 자세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꾸부정해 보이는 느낌? 걸음걸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옷에 대한 제안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명품 바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거북목이라던가 자세에 대한 교정을 좀 해드렸고요. 또 한 가지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행인 게 얼굴이 작다 보니까 비율로 충분히 승부를 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율로 커 보이는 방법을 좀 제안드렸습니다.